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도 B2X 스튜디오 강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노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리전을 보시고, 자, 게인을 컨트롤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펜을 컨트롤 한다든지, 피치를 컨트롤 한다든지, 등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히스토그램이라 그래서 B2X만의 또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노트 인스펙터에 피치라든지 펜, 게인이 이렇게 있는데 피치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 에디팅 뷰가 히스토그램 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미는 얼마만큼의 값을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만큼의 값. 자, 그랬더니만 지금 피치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카오스는 랜덤을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노트에 잘려진 부분대로 랜덤화이즈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값은 자, 얼마만큼 자, 이렇게 확장 자, 아니면 다시 일자로 내거나 같은 값 혹은 이런 식으로 확장 요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자, 먼저 스플릿 앳 온셋을 눌러서 지금 온셋에 있는 자, 요 마커대로 좀 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언 마커대로 얘네들이 리전이 잘리게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피치로 가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카오스로 올려서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게 되면, 그래, 솔로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솔로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킥이 피치가 변화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좋아요. 이번에는 자, 요 리전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펜으로 한번 가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히스토그램을 펼쳐 주시고 자, 양을 정해 주신 다음에 카오스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민을 좀 줄여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펜이 바뀌어서 적용이 되겠죠?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피치가 바뀌고 이번엔 펜이 바뀌어서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변화를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 씬스팟으로 한번 가서요.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온셋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잘려져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스플릿 앳 온셋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커팅을 하셔도 상관없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플릿 온셋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피치로 가서 자, 이번에는 또 피치를 한번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자, 그 다음에 카오스도 이렇게 자, 그리고 들어볼까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피치, 펜, 게인 등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미디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F9을 눌러서 먼저 녹음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셀렉트 오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퀀타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으로 해서 16분음표로 해서 어플라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리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벨로서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자, 다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변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리면, 자, 어때요? 벨로서티가 일정하게 맞춰진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자, 벨로서티가 다시 확 줄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오스를 올려주게 되면은, 자, 그리고 스프레드 값을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서 고정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서 카오스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미디 노트 같은 경우는, 자, 비트윅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피치라는 게또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피아노 롤과, 자, 마이크로 피치 익스프레션 에디팅을 같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이 라인은 뭐냐면요. 자, 이 라인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께서 피치를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단일 노트를. 자, 점을 찍어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피치가 변경이 돼요. 자, 어떠신가요? 자, 독특한 이펙팅을 처리를 할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피치를 이런 식으로 낮춰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슬라이딩 FX까지 넣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피치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카오스 변경을 해서 독특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노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